스타에 관한 궁금증을 시원하게 풀어보는 시간. 스타와 연관된 검색어를 찾아 그 의미를 추리하라. 과연 탈락 위기에 놓일 사람은 누가 될 것인가? 자, 이번에는 네. 연관 검색어 시간입니다. 네. 또 서경석 씨 하면은 이러한 단어들이 떠오릅니다. 네, 네. 왜 이러한 단어들이 떠오르는지 여러분들이 각자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아유. 자, 아유. 뭐 드릴까요? 라면 하나 주십시오. 라면 하나. 예. 이분한테 알게 모르게 그 보이지 않는 연기력이 뛰어난 연기력이 잠재되어 있었던 거예요. 꽁트를 하시니까 그래서, 진짜. 네, 꽁트를 하다 보니까 정통 연기가 더 잘 어울리는 그런 외모도 개그하기에는 아까운 얼굴이거든요. 아. 본인 입도 분석하기에 예, 예. 개그하기에는 너무 잘생겼다. 맞아. 과감히 뿌리치지 않았을까. 그런데 본인한테 탤런트 제의가 온 거는 처음이었기 때문에 네. 흔들렸어요. 이게 좀 예, 지금은 못내 조금 아쉬움도 남고 이야, 그 사극이 대박이 난 사극인 거야. 주몽 뭐 유장금 유산 뭐 이런 거. 어? 막 한류의 열풍을 그렇지, 정말 그렇지. 만나봐. 어, 대장금. 그럼 지금 추측을 하신 거죠? 네, 네. 그럼 제가 이제 고쳐드리면 되는 거잖아요. 네. 제가 이제 고쳐드리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죠? 아, 고쳐야 되나요? 네. 저는. 싹트도 고쳐야 돼요. 싹트도 고쳐야 돼요. 데뷔하고 6개월 지났을 때요. 네. 제가 한 달에 27번 방송에 나온 적이 있어요. 예, 정말요? 3일 빼고 27일 방송에 나오는 거. 그럼 진짜 인기 있는 거네요. 아니죠. 신인이기 때문에 네. 여기저기 병졸완, 행인2. 그런데 행인이 있어요? 예. 그럼 행인이 뭐 행운이 표절. 예. 야, 이거 홍콩 가서 방송을 하죠. 그때 제 기억인데 이휘재 씨, 뭐 이마룡 씨, 강호동 씨 이런 막 그 아주 인기 스타들이 주역이었어요. 네네. 그중에 한 사람이 그 코너의 주인공인데 어. 점심 먹고 한 2시면 찍으니까 네. 미리 우리 신인들은 분장하고 금방 갈 거다. 네. 그 얘기를 믿고 아침부터 해서 이렇게 했는데 세상에 점심을 먹으러 이제 가잖아요. 네. 정말 썰물 빠지듯이 샥 빠져나가는데 누가 옆에서 좀 데려가 주면 좋을 텐데. 실패하진 않을 텐데. 네. 또 신인이라. 혼자 가기가 너무 쑥스럽구나. 네. 그래서 결국은 그 세트에 혼자 남아서. 밥을 안 먹고요? 네, 밥을 못 먹고. 밥을 안 먹고. 네. 왜 바쁜 사람들은 왜 스케줄이 갑자기 막 변하기도 하고 그렇죠. 네. 어디 뭐 갔다 와야 된다고 막 이러잖아. 어제 찍어주고 막 이래. 네. 근데 결국은 이렇게 밀리고 밀려서 밤 10시쯤 됐어요. 세상에. 그때까지 밥을 안 먹었어? 저녁 시간이 또 있잖아요, 중간에. 저녁도 못 먹었어. 왜? 저녁도 먹고 또 내려가. 근데 막 그때 되게 기분이 안 좋았어요. 제가 혼자 기다리면서 막 그 세트 벽에다가 꼭 복수하리라. 네, 내가 복수하리라 또 했구나. 정말. 빨리 인기 얻어서 3개월 안에 안 얻으면 그만두지 뭐 이런 거 막 쓰고 그래서 누구한테 이렇게 아는 척 하고 싶지도 않았고 그냥 인사 정도만 그때는 하고 그때는 먹으면 채울 것 같은 얘기 네. 너무 분노가 쌓였구나. 설마 했는데 저녁 때까지 그 연기자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썰물처럼 밀려나고. 그게 누구였어요? 아니 정확히 기억은 안 나요. 네. 기억났으면 뭐, 지금 그 사람 저녁도 안 먹고 기억나도 지금 기억난다고 얘기 안 해. 아, 지금 약간 웃었어요. 기억나는 거야. 취재구나. 결국은 10시에 이제 그래서 하면 이런 또 외모적인 게 아니라 네. 이 턱이 또 턱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것도 서경석 씨가 엄친아예요. 엄친아. 엄친아? 엄마하고 가장 친한 아들이죠. 엄마하고 가장 친한 아들이죠. 엄마 친구의 아들. 아, 엄마. 엄마랑 제일 친한 아들. 엄마랑 친한 아들. 서경석 씨가 엄친아. 성경 씨가 또 공부를 잘하셨기 때문에 명문대학에 또 합격하셨고 또 개그맨으로 또 합격하셔서 지금은 대한민국의 최고의 또 개그맨이 그렇죠. 되셨지 않습니까? MC고. 그러다 보니까 주위에서 부모님한테나 서경석 씨한테 한턱 내! 아, 턱! 야, 명문대 가서 한턱 내! 그래, 개그맨은 그래. 최고가 되는 야, 한턱 내야지. 한턱 내, 한턱 내, 두턱 내. 두턱 내, 세턱 내 하다가 이 턱이 빠질 뻔했어. 그래서 이 턱이라는 얘기. 그건 턱도 없는 얘기고. 턱도 없는 얘기. 턱은 뭐냐면요. 네. 사실은 제 얼굴에서 가장 내세우고 싶은 부분은 코가 아니라 코가 아니라고요? 턱이에요. 왜요? 네. 턱? 턱을 자세히 보시면 네. 갈라져 있습니다. 이렇게. 오, 진짜 들어갔어요? 네, 여기 이제 쪽턱. 쪽턱. 일명 그 마이클 더글라스 턱. 와, 그래! 네. 맞다. 마이클 더글라스 턱 이렇게 얘기했어? 네, 네. 갈라져서 이렇게. 동양인들에게는
나올 수 없는. 나오기 힘든. 네. 근데 이게 이 턱이 좋아? 서양 턱이거든요. 코가 사실은 여기를 봐라 이 얘기입니다. 네? 괜히 봐요. 괜히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 여길 보라 근데 여길 보고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내려와야 네. 되는데. 네. 이, 예, 턱으로 이제 제 2의 아~ 전성기를 맞이할 겁니다. 아~ 네, 그게 이제 잠깐만. 그렇게 가리키는데도. 그리고 이거 진짜 갈라졌어, 네. 진짜. 갈라졌죠. 여기다 야광 테이프를 네. 좀 붙여줘야 돼요. 가면 잘 안 보이니까 가리키는 것과 여기를 중점을 둬서. 진짜. 그죠? 그럴까? 턱으로는 뭐 이렇게 장기 없어요? 코로나 이렇게 축하했는데 그 새로 만든 거 턱장기는 없습니다. 턱장기 그런 거 없이 어떻게 내세우려고 사람이지? 아니 네. 아니 이 부분은 보호해야 될 부위예요. 이렇게 마구 쓰는 부위가 아닙니다. 여기는 예. 근데 관상학적으로 그렇게 좋대요? 예. 정말로. 어, 예. 저 돈이 붙는데 그럼 굳이 개인기 원하시면 뭐 딴 부위로 하나 귀에서 소리 나는 거 어떻게? 예. 아 어, 예? 예. 어, 뭐야? 예. 어떻게 한 거야? 예. 이거 자주 하면 청력에 안 좋아요. 어머 네. 네. 귀 속에다가? 한번 해보세요. 네. 해보세요. 네. 어? 해보세요. 어? 아니 누나가 그럼 내가 뭐가 돼요? 게 없어. 아니 내가 뭐가 되냐? 어떻게 한 거야? 야 너나 들어라 너나 들어. 야 난 너밖에 없어. 앞서 애장포에서 나왔지만 이분이 네. 굉장히 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어. 그런데 한 예로 사랑에 관해서는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조금 독하지 않나. 진짜? 서경석 씨가 되게 소심하면서도 뭔가 사랑에 대해서는 되게 터프하고 여성의 그런 눈물을 뽑아내는 나쁜 남자. 나쁜 남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 검색어는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내 입으로 내가 그런 얘기를 했겠어. 벌써 이 그 발상 자체가 뭐 잘못된 거고. 제가 이 얘기를 쓴 이유는 다들 냉정한 사람으로 오해들을 좀 하세요. 약간 차가운 남자. 제가, 네, 제가 말 안 하고 이렇게 가만히 있거나 냉철한. 혹은 또 뭐 이렇게 너무 일을 막 철저하게 이렇게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좀 그러는데 사실은 우리 이 선배님은 아시겠지만 제가 되게 여려요. 사소한 일에도 상처를 받고 남한테 이렇게 피해를 주면 못 견디는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뭘 베풀기는 해도 남한테 피해 주는 거 자체는 그런 거 못하고 저도 막 상처를 사소한 것에 받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냉정해 보이지만 의외로 눈물이 많아서 정말 운 추억이 정말 많아요. 대표적으로 이윤석 씨가 제가 군대 갈 때 퐁퐁 눈물을 흘린 거 아마 그분 쓰러지는 줄 알았어요. 자료로도 여러 번 나가서 보셨겠지만 그 화면을 다시 보시면 전 안 울거든요. 알겠다. 위로를 하고 윤석이는 아주 그냥 막 버리고 경석이가 버리고 가는 거 같아. 그렇죠. 그래서 다들 야 어떻게 서경석은 저 안 울고 참 저렇게 당당하게 간다 그랬는데 사실 그날 밤 엄청 울었어요. 목포가 다 젖더라고. 네, 바로 그날 밤 제가 아까 그 병영일기에서도 보셨지만 예? 울고 또 울고 땀 닦는 척하면서 울고. 어떡해. 그리고 어릴 때부터 많이 울었고 요즘도 이렇게 가끔 혼자서 이렇게 드라마 같은 거 볼다가 울고. 그래요? 네. 눈물은 그런 눈물. 내가 김지선 씨 진짜 재밌는 걸 발견했는데 자기보다 어리거나 많으면 되게 잘 만지는데 동갑이잖아요. 되게 터치 되게 조심스럽게 한다. 아무래도 터치가 동아리도 그렇죠. 되게 터치 제대로 못했거든요. 진짜로? 아니, 괜찮아요. 되게 이상해. 아니 그리고 김지선 씨는 사실 코미디언으로는 또 선배세요. 저보다 데뷔가 평소보다 진짜 이렇게 만지거든요. 선배님, 아니, 근데 선배님 만지세요. 조금 좀. 아니 괜찮아요. 아니 뭐 드림 있어요. 조심했어요 약간. 얘가 서운해 하잖아. 왜 얘만 편해야 돼요? 저는 이거는 저의 경험이기도 해요. 저 때만 해도 이 라면도 좀 이렇게 많이 먹고 싶고 막 이런데 그런 라면을 잘 못 먹었어요. 간식으로 못 먹는데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뇌막염으로 병원에 입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그러면 경신이가 그렇게 먹고 싶어하는 라면 좀 실컷 먹어라 해가지고 박스로 라면을 사다 줬어. 병원에다가? 그래서 뭐 이렇게 병원에서 끓여 먹었어. 근데 그때 하여튼 원껏 먹어봤던 것 같아요. 라면을? 네. 그래서 저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거를 한번 짚어봤어요. 중학교 때 어려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서경석 씨도 뭐 먹고 싶은 뭐가 있지 않았나. 맞아, 역시 맞아. 그 연륜이 있으시니까 정확하게 정답이에요. 아 그래요? 진짜요? 네, 이게 라면이 정말 먹고 싶어서 한이 맺힌 적이 있거든요. 우와, 군대 때? 한이 맺힌 적? 아니요, 중학교
자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로 넘어가는 시기인데 어려웠다는 그 시기. 네. 그러니까 아버지 사업 실패하시고 완전히 모든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졌어요. 저는 살았어요. 예, 예. 진짜. 이게 참 아픈 얘기인데. 저는 그때 그 저희가 아버지가 건전지 사업하셨거든요. 건전지집 막내 아들 그러면 동네에서 아주 귀여움 많이 받는. 지금 제가 이렇게 좀 점잖은 척하고 그러지만 아직도 막내끼가 남아있고. 네. 그때는 뭐 폭발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건전지집이 잘못됐다 그러니까 약국에서 그런 막내는 우리가 맡겠다. 네. 와, 동네에서 인심을 안 잃은 게구나. 진짜. 네, 저희 아버지 어머니 참 정직하게 사시다 그렇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저는 그 동네 약국에 친척도 아니고 예, 전혀 피 한 방울 섞이지 세상에. 않았는데 살게 됐고 그 집 외아들하고 같이 방을 쓴 거예요. 네. 어느 날이었어요. 낮에 라면 한 박스를 그 집에서 이렇게 사놓은 거예요. 근데 그 라면이 보통 라면이 아니라 이런 면발이 나오다가 갑자기 딱 나온 거예요. 라면계 혁신이었어요. 그렇지, 그렇지. 네. 특히, 라면. 네. 지금도 먹으면 얼큰해. 그럼 맞아. 제가 그 특유의 맛이 그렇죠. 네. 국물 좋고. 그렇죠. 그래서 분식을 좋아하는 저에게는 정말 야 낮에 먹었던 그 라면 기가 막혔고 밤에 자려고 이제 누웠는데 10시쯤 아른거리 라면이 생각나요. 그래. 네. 일단 물리적으로 배가 고파서 눈물이 나. 정말 먹. 그리고 이제 한참 먹을 때잖아. 슬슬 이제 맞아, 맞아. 이제 막 서로 사진이 이제 지나가는 거죠. 옛날에 우리 집 같으면 이거 예, 엄마, 한 번에 두 개 끓여먹는데 형 막 이런 예, 막 스쳐가는데 이게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야. 결국 못 먹고 그날 그게 한이 돼서 그 후로 약 한 10년을 라면은 그 라면만 먹었어요. 우동통 라면만 10년이야. 정말로 다이 맺혀가지고. 아 근데 마음이 막 너무 짠하다 진짜. 막 나는 이 마음 알아. 이 마음 알아. 갑자기 이 생각이 나네요. 어떤 거? 바로 이 얘기를 네. 제가 제대하고 나서 쓴 그 책에 쓴 적이 있어요. 써 있거든요. 그 장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니가 아마 그 부분을 읽으셨겠죠? 뭐 하여튼. 아니 근데 티는 안 내셨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제가 군대 가기 전, 그 책이 나오기 전에는 대전에 내려가서 뭐 먹을래? 아, 라면 끓여줘요. 엄마 그럼 못 먹게 하셨어요. 라면을? 네, 몸에 안 좋으니까. 어떡해. 근데 지금 갑자기 생각을 해보니까 어떡해. 제대 후에, 그 책이 나온 후에 제가 대전에서 뭐 먹을래? 그러셨을 때 라면 하나 끓여줘요. 그러면 그래. 그러면서 그 라면을 끓여준 거야? 그 기억이 나네. 놀라라고 갑자기 막 파 이렇게 송송 썰어서 어머님이 그거를 그러니까, 읽을 때 막 가슴이 뭐 그러니까, 펴져서 눈에서 막 제가 그 책 쓸 때 그것 때문에 잠깐 고민했는데 야, 뭐 이젠 다 그 옛날 추억이니까 했는데 야, 그런 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에 또 속영석이 있는 거지. 그렇죠. 네. 이 대한민국의 모든 자식들은 어머니한테만큼 잘해야 된다고. 정말 제가 지금까지 진짜. 버틸 수 있었던 건 어머니. 그렇죠. 그럼. 마찬가지죠. 엄마의 정을 다들 알고 있고. 약간 오싹한데요, 갑자기? 진짜요. 네, 지금 생각해보니까. 네. 왜 요즘 그렇게 라면을 갑자기 잘 끓여주셨나 했더니. 제대 후에 그러시네. 어머님 마음이 아프셨던 거예요, 그거를. 혹시 뭐 어머니 보고 계시면, 뭐 저 그거 다 옛 추억이니까. 이제 라면 못 먹게 하세요.